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DMZ 아트 앤 피스 플랫폼 전시에 참여한 작가 홍순명입니다. 저는 이번에 회화 작품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작품의 제목은 로스트이고 크기가 한 대략 3m에서 5m 정도쯤 되는 그런 회화 작품이에요. 제가 작업실이 파주에 있는데 제 작업실에서 DMZ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북한이 바로 보여지는 곳에 북한군 묘지라는 데가 있어요. 북한 군인과 중국 군인 또 하나 그룹이 있는데 무장 공비 분들이에요. 북한군과 중공 군들은 서로의 협정에 의해서 시신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무장 공비 분들은 돌아가질 못하고 지금도 시신이 여기 있어요. 북한에서 그 시신을 받을 경우 서로 불가침하기로 한 협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여기서도 제대로 취급을 못 받고 있는 아주 초라한 묘지거든요. 그분들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겠다. 밝으면서도 슬픔이 깃드는 노란색 배경을 썼고 가시덤불하고 묘지가 그려져 있고 북한 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인물이 뒤로 돌아서 있는 그런 회화 작품입니다. 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70년이 됐고 그 이후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전쟁이란 큰 사건 때문에 가려져 있는 작은 사건들, 한 개인의 슬픔이 보이지 않는 혹은 외면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예술이 쳐다봐줘서 다른 모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작업을 했습니다.